예, 오늘 보여드릴 거는 몬스터볼인데요. 요거는 동대문 갔다가 뭔지도 모르고 1,000원이라고 그래서 하나 집어와봤고요. 집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뭐지? 그래서 갖고 왔는데. 이건 이제 보니까, 몬스터볼 물총이라고 합니다. 뜯어서 볼까요?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요. 아하, 요거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. 정품인가 봅니다. 예, 피카츄가 들어있네요. 피카츄 홀로그램 그 저것도 있고 중국산이고요. JJ 토이스 갖고 3세 이상 수입은 IM 커뮤니케이션 이고요. 아, 너무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데 하여튼 뭐 정식 계약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. 예, 하여튼 정품 라이센스들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.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. 가끔 보면 이게 정품인지 헷갈릴 때는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. 뭐 등록상표나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 찾아보시면 되고요. 예, 요거 저 요만한 겁니다. 되게 작죠? 요거는 조카 건데요. 저금통입니다. 저금통. 예, 저금통인데 좀 아쉬운 게 금방 분리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저금하기 힘들죠. 예, 다 금방 꺼냈으란 얘기지 뭐. 그냥 놓고 그냥 잔돈 보관하기엔 좋은 것 같고요. 이건 뭐야? 팽이네. 팽이 내려놨지? 예, 요거는 물총인데요. 따로 이게 분해가 되는 건 아니고 전체가 고무입니다. 닌텐도 정품이라고 써 있죠.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포켓몬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짝퉁인가 봅니다.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요. 예. 그런 거 보고 구분을 하시는 거지 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. 예. 요거는 뭐 따로 분리하는 건 없는데 물 떠왔는데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누르시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죠. 들어가면 이제 요 상황에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. 에이. 정품치고는 뭐 1,000원짜리에 정품 한번 언제 써보겠습니까? 근데 좀 부실한 느낌. 복원된 다음에 장난으로 야 받아라 이렇게 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1,000원짜리고요. 나중에 조카랑 그 여름에 화장실에서 목욕할 때 갖고 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많아서 네, 참고하셨어. 포켓몬 저금통하고 포켓몬 물통 두 가지 제품이니까요. 뭐 필요하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도 거기 살아.